4월 7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유럽 동맹국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러시아를 신용등급 디폴트 직전이 CA등급으로 격하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이어 페이팔도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러시아 뉴스 차단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러시아가 설탕과 밀가루, 소금 등 필수식품에 대한 사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제시하며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1% 증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원전 핵 위기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금요일장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3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지표인 만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물가 우려 그리고 전쟁 3월 FOMC까지 참 변동성 큰 장세에서 저희와 함께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해서 그 낙폭을 축소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53% 빠지면서 33,614선에서 움직였는데요. 1월 고점 대비해서 약 9%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0.79%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66% 빠지면서 13,313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약 17%가량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원유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115달러 선을 넘나들었는데요. 7.44% 오르면서 115.68달러로 지난 4일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역시 6%대 급등하며 118달러 선까지 다시금 올라섰습니다. 이런 변동성 높은 장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불안한 장세 속에 국채로 수익이 몰리면서 오늘 2년물 같은 경우 1.49달러, 그리고 10년물의 경우 0.86% 빠지면서 1.74달러, 1월 중순 수준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금요일장 속에서 눈에 띄는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4일 금요일 미증시 특징주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국채 가격은 반등한 반면 대형 기술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1.5% 내리면서 2,912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애플은 1.84% 내렸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판매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 또한 러시아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각각 2% 또 1.49%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표를 허용한 이후 4일장에서 테슬라는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838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게임 회사인 넥스트 게임을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1.7% 하락해서 $361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한편 넷플릭스의 경쟁사 중 하나인 디즈니는 금요일 올해 내로 광고 있는 버전을 광고 없는 현재 구독 옵션인 $7.99보다 저렴하게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일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파이프 샌들러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한 금요일 장 속에서 엔비디아는 3.23% 내려서 229.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반도체주 전반이 부진했는데 마이크론이 8% 넘게 빠지고 AMD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속스 ETF 또한 2.65% 내리면서 $449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별 특징주 10종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붙으며 금요일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WTI는 2008년 9월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또한 2013년 2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에너지 주는 웃는 모습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 보시면 17% 넘게 급등하면서 $56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가 급등세에 항공주와 여행주는 모두 3% 이상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나이티드 항공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9% 내리면서 $36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날 에어비앤비 주가는 6%가량 떨어지면서 $142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트코는 금요일에 발표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다만 주가는 1.4%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EPS는 $2.92로 나왔고 매출은 51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가는 $525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의류 브랜드 갭은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보고하고 강력한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마감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14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과 매출이 모두 예상에 상회하는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전망 또한 예상에 맞게 나오면서 주가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장에서 3% 급등하면서 $595 선에 마감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베스트바이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보합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할 실적이 월가 예상에 상회하지 않고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자 투자 의견을 잠시 슬립 모드로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스트바이 이날 장에서 3% 빠지면서 $106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트럭 제조업체인 리비안도 함께 보시죠. 베어드가 목표가를 $150에서 $100로 내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할 것이라고 본다며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리비아는 6.9% 내려서 $47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칸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로블록스 이날 장에서 6.5% 내리면서 $42에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는 FDA의 백신 사용 승인 허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10% 넘게 빠졌는데요. 얼마 전 실적 발표 이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주가가 약한 모습입니다. 향후 얼마 동안 주가가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입니다. 네, 4일 마감가는 10% 내리면서 $71 선에 마감했습니다. 4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경제 지표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자,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는 물가급 등의 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자, 어떻게 보면은 좀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인들, 미국이 2월 비농업 고용 67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사실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리고 ADP 민간 부문 고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농업 지표까지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연은 총재들의 발언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공급망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공급망의 붕괴와 노동력 부족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주택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매우 강한 것까지 더해져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임금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이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이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역시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려야 한다. 낮고 안정적인 물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연준이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서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도 재차 전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거나 더 오래 지속된다면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회의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헤드라인 아무래도 러시아 쪽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푸틴, 디폴트 방지 목적으로 루브라 지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 그리고 무디스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C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4일 사이에 10단계 정도 낮춘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우리나라가 IMF 사태 때 B등급을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게 현재 조정된 상황이고 러시아 국방부, 우크라이나에 비행장 제공한 나라가 전쟁에 개입한 걸로 간주하겠다. 네, 엄청난 경고를 또 내놨습니다. 자, 그럼 푸틴의 발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기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존의 BB+에서 CCC-로 총 8단계나 대폭 내려갔습니다. CCC-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국가 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 겨우 두 단계 위에 있습니다. 무디스와 피치도 러시아의 국채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6단계나 낮췄습니다. 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그리고 피치가 모두 러시아의 잠재적인 부도 위험에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이 자본 통제가 유지되는 동안에 채무 불이행을 막는 방법으로 외국 채권자에게 루블로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통과된다면 채무자는 결제를 위해서 러시아 은행에 외국 채권자의 이름으로 특별 C루블 표시 계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지 채권자는 러시아 예금을 통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월 1천만 루블, 즉 8만 1,9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재 사태에 관한 소식들 바로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네요. 골드만삭스, 역사상 최악의 원자재 공급 교란이 가능하다. 월가 전문가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원자재 시장은 부족한 재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생산 파괴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원유 시장보다도 밀 선물 시장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출국인 밀의 선물은 이번 주에만 30%가량 폭등했습니다. 주간 급등폭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알루미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니켈도 10년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금속의 오름폭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원유와 상품 수출이 제로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동결되는 와중에 에너지 상품만 제외되는 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의 금융 제재가 결국 에너지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제 압박 조치와 에너지 수출이 공존하는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원자재 수출은 줄어들 것이고 그 가격은 이제 손쓸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경고 발언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베런스 헤드라인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중개업체죠. ICAP가 국제유가 급등 사태에 이제는 헤지, 매도할 시점이다. 좀 흥미로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 우크라이나 사태로 IPO, 기업 공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P, 가상화폐가 러시아 금융제재의 피난처가 되기는 어렵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 사태, ICAP는 이제 투기 버블이 감지된다. 이런 발언을 내놨죠. 네,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유 선물과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ETF의 가격도 일제히 크게 올랐지만 지금이 바로 헤지와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ICAP는 에너지 시장에서 매수 패닉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연했던 과잉 보유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라는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원유와 정제 상품에 치솟는 선물 계약에 대한 이 풋옵션을 매수해서 이익을 얻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유의 가격이 두 배에 가깝게 뛰었고 이는 투기 버블의 신호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 근월물 선물 프리미엄이 원 월물보다 높은 backwardation, 즉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석유 생산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수자의 구매력은 소진되고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면 유가는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풋옵션을 매수해서 매수 포지션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 하락 가능성에서 이익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헤지할 시점이다, 매도할 시점이다 이런 조언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계의 이슈들 올라와 있는데 러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 오존 거래 중단이 지속될 경우 상장 폐지가 가능하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 독일의 기가팩토리 공장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에서 신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오존 쪽 상황이 좀 흥미롭네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러시아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오존홀딩스가 자사의 주식 거래가 계속 중단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이벤트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존홀딩스는 2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 이벤트는 거래 중지가 7거래일 이상, 즉 3월 8일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26년 만기인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담보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채권의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상환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존홀딩스는 상장 폐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단과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채권의 초기 상환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존홀딩스의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해당 기간의 주가는 49.5%가량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다른 러시아 인터넷 기업인 얀덱스도 상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래 중단이 5거래일째 지속되면서 2025년 만기인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얀덱스는 해당 채권의 원리금을 완전히 상환할 충분한 재원이 없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기업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TF 시장에선 어떤 ETF가 눈에 띄었을까요? 이혜은 캐스터와 그 흐름 짚어보시죠.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현지 시각 4일장에서 곡물과 팔라듐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가상화폐 기업과 이탈리아 관련 ETF는 내렸습니다. 먼저 곡물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 가격은 연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6.61% 오르면서 거래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약 40% 급등했는데요. 이외에도 옥수수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곡물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관련 ETF도 급등했습니다. 티커명 GRU인 Element Link to the ICBOFAML Commodity Index Extra Grains Total Return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웨디시 엑스포트 크레딧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밀, 옥수수, 콩, 대두박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7.94% 상승 마감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 5%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매월 식량 가격 지수를 작성해 발표하는데요. 지난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3.9%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팔라듐 ETF입니다.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로 사용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팔라듐 현물 가격은 9.49% 급등했는데요. 따라서 팔라듐 ETF도 올랐습니다.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8.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팔라듐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늦추지 않고 있어 더 강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관련 기업 ETF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4만 달러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밀리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함께 내렸는데요. 코인베이스는 6.90%,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4.28%,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12.64%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BITQ인 비트와이즈 크립토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7.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다는 소식에 휘청였습니다. 점령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와 관련해 방사능 노출은 없었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말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되자 유럽 증시는 불안감에 빠졌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3.56% 내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약 7% 빠지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의 닥스 지수는 4.41%, 영국의 FTSE 지수는 3.48%, 프랑스 깨끄 지수는 4.97% 밀렸습니다. 이탈리아 증시는 6.24% 빠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따라서 이탈리아 ETF도 크게 빠졌습니다. 티커명 EWI인 iShares MSCI 이탈리아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기업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6.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 37% 올랐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약 9% 상승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자 미국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베런스는 이와 관련해 유럽 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미국 천연가스 수출량이 처음으로 러시아 물량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미국 내 가스 수요가 약 10%가량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천연가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티커명 UNG인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련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요. 운용 수수료는 1.28%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GAZ인 IPES 시리즈 B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요. 운용 수수료는 0.45%입니다. 이렇게 천연가스를 추종하는 ETF들 알아봤습니다. 천연가스 ETF는 날씨 전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날씨 전망이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어 천연가스 ETF 높은 변동성 보였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IP 종목 탑픽, 월가 IP들이 선정한 주목할 만한 종목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월가 아이비들의 종목 탑픽 시간입니다. 세계 주요 식량 창고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상품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밀 수출 시장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9%에 달합니다. 그중 러시아가 18%를 차지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밀 4대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 밀 가격이 약 1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밀 선물 가격은 지난주에만 40% 급등했는데요. 197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단위 상승폭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커리는 상품 시장에 있어 이번 전쟁이 가장 큰 위기라며 특히 밀 선물 가격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음식 가격이 올랐고 또 미국의 1월 식량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대비 7%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까지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을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가 세계 옥수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격도 금요일 장중에 7.827달러 선을 찍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10% 정도 떨어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농산물 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항구 폐쇄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공급 차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러시아의 옥수수 생산력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제재와 정치적인 압박감, 또 높은 화물 비용으로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 속에서 월가에서는 비료 회사와 농업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CFRA가 선정한 5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비료 회사들입니다. 이 비료의 3요소에는 질소와 칼륨 그리고 인산염이 있습니다. 캐나다 비료 업체 뉴트리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생산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사업에도 최근 뛰어들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는 24%, 지난 1년간은 71% 상승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미국의 비료 업체 CF 인더스트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서는 4.7% 상승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30% 가까이 올랐고 지난 1년간은 84% 올랐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최대 칼륨과 인산염 생산 기업인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가 만드는 비료는 중국에 수출이 되어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데 대두를 키우는데 이용되고요. 최근 중국의 돼지 사육수 증가 가능성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7% 넘게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48%, 지난 1년간은 무려 94% 올랐습니다. 이어서 농업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4대 곡물 메이저에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아처스 데니얼스 미들랜드, 티커명은 ADM입니다. 바이오케미컬과 대체육, 그리고 탄소 포집 등 미래 먹거리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금요일장 1% 오름세 나타내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0% 넘게, 지난 1년간은 43% 급등했습니다. 또 4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번기입니다. 티커명 BG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0.8% 내림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5% 넘게, 또 지난 1년간은 3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가 선정한 에그플레이션 수혜를 받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